찜통 더위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24번째 소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래블 버블 프로그램은 국내 7개 지정 여행사를 이용한 단체 여행객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여행객과 업무 목적의 출장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체 여행객들은 코로나19 방역이 보장되는 동선으로만 움직이고 추적도 가능하나 개인 여행객과 출장자 등은 동선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7개 지정 여행사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한국인이 사이판을 다녀오려면 백신 접종 완료 후에 양국에서 각각 2주 격리와 한국 출발 전 현지 도착 후 여행 5일째 되는 날 한국 입국해서 5일 뒤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트래블 버블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는 출국 72시간 이내 현지 도착 후 5일차 한국 입국 후 6-7일 이내로 3번만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도 현지 PCR 검사 2회 비용과 선불카드 최대 $1,500 등의 혜택도 있으니 사이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조하세요. 올 여름방학은 아이들과 함께 공연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꿈의 숲 아트센터는 오는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즌 공연 수박 프로젝트를 서울 강북구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여름방학을 뜻하는 Summer Vacation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수박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진행해온 시즌 공연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인형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쉽고 재밌게 선보여 왔는데요. 올해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텔링, 음악극, 키즈 오페라 소리마녀의 비밀상자와 해설이 있는 클래식 안녕 내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방송인 김경란이 해설을 맡아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클래식 음악가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세요. 미국 항공사무국 FAA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월 12일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이끌고 있는 우주비행사업업체 블루오리진의 우주여행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일 블루오리진의 뉴셰퍼드호의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자신의 동생과 조종사 출신 82세 여성 2,800만 달러 한화로 약 322억 원을 내고 당첨된 시민 등과 뉴셰퍼드호에 탑승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영국의 갑부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탑승했던 버진 갤럭틱의 우주 발사체가 고도 88km까지 상승한 것과 달리 뉴 셰퍼드는 106km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며 낙하산을 이용해 사막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화성 이주를 추진 중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함께 새 그룹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우주 관광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현재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열돔 현상으로 인해 내주에는 더 심한 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는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